지금으로부터 연세대학교 제18대 김용학 총장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1절을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서신 채로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생활과학대학의 양일선 교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이 나라가 어둡고 척박할 때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순종하며 나선 새벽 이슬 같은 선교사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장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연세를 세우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30여 년 연세의 긴 역사 속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성, 인성, 영성을 갖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양육하는 요람의 역할을 우리 연세가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교육, 의료, 연구, 봉사, 선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주도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믿음 위에 세우신 131년의 긴 연세의 역사 속에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각처에서 연세로 불러 모으시고 연세의 요람 속에서 친히 양육하시다가 때가 이르면 연세 동문이라는 왕관을 씌우시어 온 세계와 열방의 곳곳으로 흩어내어 보내시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바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어 크게 들어 쓰임받게 하셨음에 이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기업과 유산을 131년뿐만 아니라 면면이 이 땅과 이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이 연세에 이어나가실 주님, 이제는 이 연세가 우리를 구속하며 지배하고 있던 세상적 갑옷과 투구를 온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주권을 이 연세에서 온전히 찾아드리며 진리를 알 때만이 자유함을 진정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연세 앞에 시온의 대로를 더욱 크게 펼쳐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축복의 터전인 연세를 위해 주님께서 특별히 준비시키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시며 택하신 김용학 교수를 제18대 연세대학의 총장으로 기름부어 세워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연세를 위해 세워주신 김용학 총장에게 모세의 지도력과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김용학 총장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더욱이 바라옵기는 김용학 총장과 각 기관과 부처에 동역자로 세워주신 모든 연세 리더십들이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의 고비가 닥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의로운 팔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연세를 통해 세상에 펼치고자 할 때 의로운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혹독한 고통은 신비 중에 신비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신 주님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연세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등불이요 소망임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땅에는 불이 음란 피폐함으로 어떤 것은 소리 없이 무너져가고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훼파된 세상을 위해 영적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같은 일꾼들을 찾고 계시기에 연세의 대학 교육의 생명력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세워진 김용학 총장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선명히 보여주시고 마음 깊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연세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서로 연합하여 세상이 무너뜨린 양심을 일으켜 소리를 내며 세상이 무너뜨린 사랑을 일으켜 하늘에 이르게 하면 무너진 영혼들이 일으켜 세워지고 꿈이 하늘 채색으로 무늬를 이루고 희망과 용기가 신앙 가운데서 청정한 나무처럼 자라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을 믿게 하시어 연세의 총장을 비롯한 모든 대학들의 리더십들이 이를 위해 함께 동역하며 부르짖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간구하옵기는 신촌, 의료원, 원주매지와 일산, 송도 캠퍼스의 각 지체에 속한 연세의 모든 구성원들과 학교 법인과 연세의 모든 동문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동역자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느헤미야의 겸손을 배우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연세 역사의 고비마다 연세가 명문사립대학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하셨던 학교법인 전 현직 이사장님, 이사님들과 역대 총장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간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높고 깊은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첫 번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은 연세대학교 교훈의 성서적 전거가 되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두 말씀이 김용학 총장께서 연세대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기독교적 초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세대학교 김석수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임명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2015년 12월 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김용학 박사를 총장으로 선임하고 연세대학교 제18대 총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신임 총장께서는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민족 지도자의 양성이라는 연세대학교 창립 이념을 선양하며 역대 총장들이 쌓아올린 빛나는 공적을 이어받아 우리 연세를 세계적인 명문 사학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제18대 김용학 총장 취임식을 맞이하여 연세 가족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과 함께 총장 취임을 축하하며 뜻깊은 취임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2월 1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계속해서 총장 서양 문답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김용학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이사장님 앞에서 문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기하는 연세대학교 제18대 총장직을 수락하십니까? 예! 기하는 기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정관을 준수하며 이 직책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세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성심으로 받으십니까? 예! 기하는 총장직을 받고 연세대학교의 권위와 신성을 보존하며 진리와 자유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그냥 옆에 배석해 주시고요. 김용학 총장님께서 이사장님 앞에서 이제 선서와 서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선서, 나 김용학은 연세대학교 18대 총장의 직에 취임함에 있어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의 조문과 정신을 성실히 준수하여 연세대학교의 창립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가와 민족 봉사에 공헌하기를 엄숙히 서약하는 증거로 이에 서명하나이다. 2016년 2월 1일 김용학. 예, 서명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어서 김석수 이사장님께서 선언과 함께 총장님께 연세의 열쇠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옆에 함께 배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김용학 박사가 총장직의 수락을 서약하고 서명하였으므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회의 권위로 김용학 박사가 연세대학교 제18대 총장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그 증표로서 이 열쇠를 김용학 총장에게 드립니다. 2016년 2월 1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예, 단상 앞으로 나오시고요. 열쇠를 전달해 주실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축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연세대학교 제18대 총장으로 취임하시는 김용학 총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수 이사장님, 이사님, 전임 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 언더우드와 알렌, 에비슨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뎠던 그 순간의 심정을 상상합니다. 이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둡고 절망의 땅이었던 조선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도전은 한 줄기 빛으로서 대한민국
근대화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사님들의 두렵고 떨리던 바로 그 마음으로 총장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해 갖는 무거운 교육적, 사회적 책무가 제 어깨를 눌러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도약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131년 전 선교사님들이 미지의 세계에 도전할 때처럼 오늘날 우리 대학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문명사적 변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통신수단의 발달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환경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아직도 산업사회의 틀 안에 갇혀서 변화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총장으로서 연세대학교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0년을 향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학의 초석을 쌓겠습니다. 저는 대학이 도전해야 할 과제 중에서 세 가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교육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장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발된 학부 진입생들은 2100년까지 살아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잠시 2100년이 어떤 사회일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평생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계에서는 2045년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면 올해 입학한 우리 신입생이 50세쯤 될 것이고 이들은 그 이후에도 50년의 세월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현재 수준의 전공지식만을 가르쳐 졸업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것입니다. 스펙 쌓기와 젊음을 맞바꾸고 점수가 지성을 지배하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미래의 인재들을 키워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가 와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문학, 역사, 철학에 근거한 기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2100년까지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인재를 키워내려면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그런 방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작업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부대학과 원주 캠퍼스의 1학년 학생들의 교육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과 기숙형 대학에서의 경험을 통해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를 창업 아이디어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은 이들의 아이디어에 경쟁력을 부과하여 세계 시장을 겨냥한 창업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를 도전적으로 해결하는 인재가 배출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 대학은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가 경쟁력의 원천이 됩니다. 지식은 이질적인 다른 지식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리학은 나노기술의 핵심적인 이론과 기술을 제공하면서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고 이제는 상상치 못했던 창조적인 혁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의 연구력은 이질적인 지식이 결합되는 방식에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다른 전공간 그리고 캠퍼스 간의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학 교육도 문과, 이과의 구분을 뛰어넘어 타 분야 연구자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을 통해 지능, 인텔리전스의 향상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외지능, 익스텔리전스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창의력이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네트워킹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의 위력은 지식이나 학문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행정 영역에서도 발휘됩니다. 부서 이기주의를 뛰어넘어서 행정부서 간의 협업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가 대학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모든 전공의 벽을 넘나들고 행정부서 간 협업이 일어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소통의 공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학 교육은 공간 문명의 도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던 사회적 가치체계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가치체계로 바뀔 것입니다. 산업사회가 이해타산과 이익추구에 의해 움직였다면 미래사회에서는 공감에 기초한 나눔과 돌봄이 그 중심 원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웃과 환경에 대한 관심, 다양성에 대한 존중,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욕구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생존하려는 욕구는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로 바뀌고 개인주의적 관심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교육을 통해서 단순한 물질적 자원의 자원과 재능의 나눔을 넘어서 기회마저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연세를 세운 선각자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가치가 바로 이러한 나눔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연세가족 여러분, 현재의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현재의 학생은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이고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은 미래의 지식이자 먹거리입니다. 대학의 현재가 암울하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암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학이 부딪히고 있는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제도 개혁과 우리 학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세 정신에 뿌리를 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연세대학교는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런 창립 정신은 안타깝게도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창립 정신에 배어 있는 도전과 창조, 소통과 공감, 나눔과 배려, 섬김과 존경이라는 가치를 우리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여 연세인의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래된 미래로의 행진, 이것은 우리 연세의 운명입니다. 조선말 이 땅에 진리와 자유 그리고 섬김의 정신이 심어졌습니다. 오래전 시작된 미래로의 도전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정신이기도 합니다. 연세는 하나라는 공동체 정신이 미래를 향한 대학 변화의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창립 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저는 다양한 제도적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총장에게 집중되었던 권한을 부총장들에게 나누어주고 단위기관장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분권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탑다운도 바텀업도 아닌 단위기관장으로부터 올라오는 개혁 의지를 총장이 수렴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분권화, 즉 미들 업 다운, 전문가 조직에서 필요한 개혁 방식으로서의 미들 업 다운으로 대학의 가버넌스를 개편하겠습니다. 총장은 단위기관의 발전 의지를 펌프의 마중물처럼 맞아 끌어올리겠습니다. 우리 연세인 여러분, 연세대학교는 하나님이 주인인 학교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인인 학교입니다. 일찍이 에비슨 선교사는 서양인 동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에게 교장직을 물려주면서 이 학교의 주인은 조선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역시 67명의 첫 신입생을 뽑은 후 학생들과 함께 벽돌을 굽고 첫 건물을 함께 지으셨습니다. 이 건물은 내가 지은 건물이다 라는 주인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가 주인인 연세의 구성원을 존중하는 것이 총장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연세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연세대학교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연세 구성원 누구나 연세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귀중한 목소리를 제게 전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 학교 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짐한 섬김의 정신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연세 100년을 향하여 우리 다 함께 전진합시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대한민국과 연세 캠퍼스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하의 순서입니다. 먼저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연세대학교 박혜수 총학생회장과 서유리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나오셔서 꽃다발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단상 앞쪽으로 나오셔서 꽃다발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다발을 증정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두 분의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박삼구 총동문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이사장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 친애하는 연세 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학 연세대학교 제18대 총장님의 취임을 모든 연세 가족과 함께 축하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영학 총장님은 그동안 학내 여러 보직을 역임하시며 빼어난 추진력과 성과를 보여주셨고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으로 연세의 이름을 드높이는 등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연세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기에 김영학 총장님이 앞으로 4년 동안 모교의 힘찬 비상을 이끌어 주실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학 총장님, 그리고 연세 가족 여러분, 우리 연세대학교는 국내 최고 명문사학으로 국가 동량 지재를 배출하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세는 지난 130년간 지켜온 진리와 자유의 연세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며 세계 속에 그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학 총장님께서는 연세를 존중하고 존경받는 대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소양을 가진 우리 연세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며 존중한다면 우리는 분명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총장님께서 기획하고 추진하실 모든 일들이 모교 연세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기폭제가 될 것이며 우리는 대관 세 차례의 자세로 모교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총동문회는 연세 발전을 위해 든든한 후원자이자 울타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연세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동문들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김영학 총장님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송도 캠퍼스의 성공과 백양로 재창조 사업 완성 등
제3창학의 기틀을 마련하여 연세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신 정가병 전임 총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연세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김용학 연세대학교 제18대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수 이사장님, 박삼구 총동문회장님, 그리고 또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사학 연세대학교 제18대 김용학 총장님의 취임식에서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한없는 영광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대한민국과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명문대학 연세대학교에 제18대 총장으로 취임하시는 김용학 박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학 총장님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학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연세대학교 모든 구성원들께도 함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제가 총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영원한 맞수이자 지난 100여 년간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아픔도 함께했고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는 성취의 보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박차고 솟아올라 미래를 비상하는 독수리의 기상은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계와 함께 우리 민족의 보람이요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로 창립 131주년을 맞는 연세대학교의 끊임없는 비상은 우리나라와 세계에 더 큰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러한 연세대학교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내외 귀빈들 앞에서 고려대학교를 대표하여 김용학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하게 된 것은 더없는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김용학 총장님은 이 땅에 진리와 자유 그리고 섬김의 연세정신을 40여 년간 올곧게 추구해온 연세인입니다. 개인의 희생을 마다않고 연세대학교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나선 것은 학교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자 한국 대학사회를 위한 과감한 결단입니다. 김용학 총장님은 앞으로 4년간 연세대학교의 교육, 연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변화와 발전, 혁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문명사적 전환기를 통찰하는 선명한 비전으로 연세대학교의 미래를 여는 분명한 성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세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연세인에게 어제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내일에 대한 자긍심을 더해줄 것입니다. 오늘 김용학 총장님의 취임은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연세대 구성원들 모두의 김용학 총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높은 존경과 신뢰의 산물이라 믿습니다. 김석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회의 안목과 용기에 진실로 경화드립니다. 이러한 연세 구성원 모두의 지지와 선택은 탁월했다고 연세대학교의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김용학 박사는 제 평생의 학문적 동반자이자 사회와 대학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속 깊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36년 전 학문의 길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청년 시절에 저는 연세대학생 김용학을 만났습니다. 그 피 끓는 시절부터 보여준 김용학 박사의 탐구열과 품성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생각을 뒤집고 경계를 허물며
다시 연결에 나서는 도전적인 자세는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김영학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회 연결망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했습니다. 저도 일본 첨단 산업 정책을 일본 사회의 네트워크적 특성으로 분석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아 학문적 관심도 유사했습니다. 올해는 융합과 네트워크 사회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우리 대학과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김영학 박사는 사회학을 전공한 인문학자이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앞질러가며 융합연구의 길에 먼저 나선 개척자입니다. 이러한 탁월한 학문적 업적뿐 아니라 교내외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과 활동으로 무장된 리더십과 소통 능력은 동료와 후배들의 존경심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회과학대학장들 여러 학내 보직을 맡으면서 대학사회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고 교육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상반된 이해에 대한 조정과 화해를 유도해냈습니다. 김영학 총장께서 주창하는 대학 행정의 분권화, 미들 업다운 방식의 거버넌스 개혁은 행정학 전공자인 제가 보아도 창의적인 발상이자 진정한 숙고의 산물입니다. 연세 구성원들은 이러한 김영학 총장님의 능력과 인품을 아시기에 앞으로 재임 기간 연세대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시리라 믿습니다. 100여 년 전 구한말 우리는 격변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물결에 주춤거리고 있다가 일본 제국주의의 속국이 되는 치욕 속에서 연세대와 고려대는 교육을 통해 이 나라를 구하려는 이념으로 민족의 지성과 양심들을 배출하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21세기 또 다른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우리 대학은 미래의 희망과 대안으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등대와 나침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대학이 당면한 도전과 시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인구 통계학적 위기, 규제 중심의 교육 정책, 세계 대학 간 경쟁 심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한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은 대학이 풀어야 할 난제들입니다. 이제 표준화된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지식의 전수에서 지식의 창출로 우리 대학 전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교육 패러다임을 재구성해야 될 때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이 같은 도전에 직면하여 앞장서서 교육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두 세기에 걸쳐 한국 사회의 지성의 원천으로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해왔습니다.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공감하는 사회로 만드는데 연세인들은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제 신촌, 원주, 송도를 잇는 연세대학교의 진취적인 캠퍼스 네트워크와 학문과 문화가 융합된 최첨단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한 신촌 캠퍼스를 통해 연세대는 미래 대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갖춘 미래의 개척하는 지성을 키울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취임하는 김영학 총장님과 연세대학교에게서 한국대학의 밝은 미래를 예감합니다. 이제 연세대학교는 김영학 총장님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가 되어 지성과 열정의 아름다운 화음을 연주하며 우리 대학의 미래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연세대학교는 김영학 박사를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연 총장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연세인의 선택과 응원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국내 대학을 넘어 세계 대학의 변화를 몰고 올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학의 비전을 믿습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의 발전은 총장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연세인이 화합하여 김영학 총장님을 성원할 때 그 발전은 더 빠르게, 더 크게 구현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연세인의 자긍심과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학의 선구자가 되어 우리나라와 세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김영학 총장님의 건승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하시길 모든 내외 기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축하 음악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축하 음악은 음악대학 남성 사중 창단이 들려주는 You Raise Me Up 그리고 넷순 돌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네 분 남성 사중 창단을 위해서 큰 박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을 부르신 후에 연세대학교 법인이사 박종화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정말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30년 전 교육교에 몸을 담고 직접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저희가 연희대학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치유의 하나님으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세브란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연희와 세브란스 앞에서 연세가 되었고 130년 동안 하나님이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130년 전 언더드와 에비슨과 알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쪽에 담았지만 그 하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내일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한 항상 하나님 학교가 되어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를 송축합니다. 연세대학교에 몸담고 오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매년 연세마스로 감히 송축하게 하옵소서. 연세대학교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확인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세상을 썩지 않고 보존하고 살리는 짠맛 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대학교가 세계 미래를 밝히고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몸을 녹여 세상 곳곳에 파고들어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는 빛의 소금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 몰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밝히 비춰서 모든 사람을 희망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재단 이사회와 학부형들과 동창들과 교수진과 직원들과 학생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연세인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임하는 우리 총장님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연세대학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며 초대부터 17대 총장까지 총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귀한 공정을 귀한 은혜를 성실하게 등에 업고 가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100년의 앞날을 위해서 오늘 새 출발하는 빛을 품게 하옵소서. 소금으로 항상 봉사하는 만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용학 총장님에게도 연세대학교 똑같이 소금처럼 맛있는 총장 되게 하옵소서. 연세대학교 바라는 빛처럼 멋있는 총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세가 멋과 맛을 갖춘 귀한 봉사로 항상 새롭게 변화하고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기쁨을 나눈 귀한 학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풍성하게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연세대학교 제18대 총장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거를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너무 따뜻한 얘기 한 것 같았는데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